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너무 추워요, 근데.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맞아,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알발. 아키. 너네 엄마랑 나랑 커플 첫 커플 집업이야. 나 오늘 저거 브라탭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입었는데. 와 멋있다. 야, 니네 엄마 멋있다. 멋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몸이 10,000성이 진짜요? 아 그러네? 있는지도 몰랐어. 가보자기. 아 이번 주 해피아워도 만만치 않군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온 완. 갔는데 병아리 콩을 깠어. 잘했어. 고마워. 지금 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양이 되려나? 나이스. 이게 900? 이게 907g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웃긴 거 보여줄게. 웃기진 않고. 907 가고 1600 남았다. 이거 내년. 내년 중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눈이 엄청 오네. 무슨 일이야? 연남동을 나왔는데 너무 추워. 쿠킹 클래스를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쿠킹 클래스 여러 번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재등록이라고 해야 되나? 계절마다 그도 그럴 게 계절마다 그 제철 음식 관련해서 시간 생각해서 너무 빨리 도착했어요. 네, 이제 들어가겠다고 비밀로 가야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춥다. 시즌 들어가도 되려나? 야, 선생님 너무 일찍 도착했죠? 어떡해요? 너무 추워요. 근데 제발 좀 들여보내주세요. 와, 따뜻해. 너무 따뜻해. 와. 역시 먹을 게 한 가득. 네, 너무 추워. 아니,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와. 네, 재료. 하나를 만들어서 100가지를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100가지를 만들 순 없잖아. 와, 너무 싱겁게 많이. 너무, 너무, 너무 두꺼운데? 어, 미안합니다. 네. 아, 미안, 저거 뭐예요? 이걸 빼내는 거. 손이 많이 안 돼.
나와가지고 꺼주는 게 아니라 줄여도 돼요? 내가 만든 거랑 달라 완전. 더 꾸덕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정도가 파스타 미치게 좋아요. 활동. 그래서 좀 많은 향이 부는 부분들로 이제 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아니라 식재료로 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맛있어요. 바질 페스토, 유자 소금, 레몬 소금. 그다음에 이거 파스타도 빨리 좀 붓기 전에 먹어줘. 제발. 맛있거든. 원래 가게 주인이 추천하신 게 이거. 아, 아저씨 그려져 있는 거. 진짜 바냐카우다 막는 소스다. 너무 맛있죠. 파스타 바냐카우다 바르고 핫샌드위치 살거든요. 맛있어. 너무 안 맞아. 왜 원래 술 못 드시는 게 착각이 안 되셨던 거예요? 아니 원래 드세요? 아 저 완전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술 안 좋아. 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 보였어 지금 술. 고기랑 먹어도 너무 상관없는데? 좋아 좋아. 올해 처음 온 걸걸요? 올해는? 응. 올해는 한 2년? 네. 무화과로 처음 왔는지 뭐가 처음이었는지 모르겠네. 아 기억력 너무 좋았어. 무서워. 잘해야 돼. 처음부터 맛있죠. 2번이라는 거에 우리 녹화 대표로 그냥 정답이 어때요? 맛있어. 그러네. 부천으로 날아왔습니다. 홍길동이야 완전. 내는 교회 사람들이랑 놀기로 했지롱. 자, 누가 찍었어? 야, 됐어! 뭐야, 이상하다, 이거? 됐어! 옆에서 찍자! 가자! 오!
오늘도 결국 끝까지 못하고 나왔어요. 나는 왜 아침마다 이러는 거야? 지금 기름이 한 칸 남았어. 아, 필라테스 근처 가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아씨, 배고픈데? 일단 라브라도 먹어야겠어요. 제발, 제발 기름아 버텨줘! 가보자구. 밀면서 밀면서 뒷다리 엉덩이 수축 들어주면서 후 무릎 쭉. 그렇죠. 말 그렇죠. 앤 돌아왔다가 그렇죠. 너무 좋다. 잡아주세요. 와. 어. 와. 이제 뭐야 이게 왜 이래? 뭐 자, 잠시. 자자자 왼발 좀만 앞으로. 네네. 어, 그치 후. 좋아 여덟. 구부리진한테서 달릴거예요. 나눠서 일단 가볼텐데 올라와보세요. 저 쌤이 이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올라와보세요. 일어봐요. 그쵸. 그 스프링이 탱정감을 느껴보세요. 좋아. 셋. 발가락 부러지신 다음 넷. 그렇죠. 다섯. 어디 여섯. 야무지게 밀어요. 일곱. 그쵸. 그래서 조심하고 팔 뻗어요. 셋. 그쵸. 뻗는 지금 넷. 발가락에 힘 주고 살짝 뒤로 체간이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는데.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전방경사의 취향 자체가 중심이 앞쪽으로 있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 폈다면 조금 평소보다 뒤에 있는 느낌이 맞아요. 이번 주는 따로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그 매달릴 수 있으면은 크로스핏 할 게 좀. 오필완 필라테스 한 지 9회차거든요, 오늘. 근데 진짜 이거 발가락 체간 중심 이동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쌤 말처럼 이렇게 살짝 전방 약간 이렇게 오리궁뎅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이렇게 접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무게중심 이렇게 뒤로 발가락 들었다가 뒤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상체도 또 펴지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우리궁뎅이였다가 이게 펴지는데 이거 골반 제가 원래 이게 작년에 펴는 거 진짜 못했었는데 오늘 이거 하는데 되는 거야. 이게 솔직히 9회 만에 됐겠어요? 내가 평일 내내 그 일어서 있는 것만 신경 썼는데도 운동할 때도 좋고 내 체형도 보완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필라테스 진짜 좋네. 최고. 근데 쌤 오늘 어깨까지 아주 불살라 주셨어. 필요한. 배고파요. 짠.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유튜버예요? 아, 우와. 지금 유튜버인가요? 우와. 아, 미래가 유튜버구나. 이야. 자, 선물 하나 원하는 거. 완전 포식하는데. 나 카메라 구비가 어떤데? 다 틀린.
마지막에 다 틀리면 어떡해! 노는 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못 쓰겠네. 이거랑 마그네슘이랑 아미노바이탈 골드까지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이니까요. 굿. 여러분 지금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11도임. 시동을 걸고 좀 이따가 출발하랬어. 근데 콧소리 너무 싫은데? 나 장갑 어디 갔지? 아, 놓고 안 났어. 요새 이 노래 좋더라. Winter Dream. 가보자. 도착해버렸다. 퇴근하고 싶다. 여러분 퇴근!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짜자잔. 오늘의 저녁. 어제 너무 일단 힘들고 귀찮고 뭘 할 그게 없어서 일단 야채 도시락. 요즘 양배추 찐 거에 바냐카우다. 이거 인시즌에서 만든 걸로 바냐카우다 만들었어요. 바냐카우다 만든 거 올렸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오터가 최고입니다. 귀찮을 때는 오터가 최고야. 견과류 토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였지? 토피널 라떼. 토피널 라떼였어. 아니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서 진짜 그런 기분이에요. 나 여기도 끌게요. 좀 꾸덕하게 했어요. 냉동과일 때문에. 이런 느낌. 간편식 먹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연말에 막 바쁘고 일이랑 또 약속이랑 막 겹쳤을 때 너무 힘든데 클린식 챙겨 먹겠다 요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피로감이 된다면 이렇게 그 기성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든 그게 스트레스풀한 뭔가가 되면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항상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해. 뭔가 저는 지금 식단을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하는 게 힘들어서 오토 같은 걸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잖아. 아 진짜 올해 얼마 안 남았다. 말도 안 돼.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나요? 저는 교회 갔다가 스위트홈 정주행할 겁니다. 이미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여러분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난 그럼 이제 박스 가링. 안녕. 우와 엄청 예쁘게 내려. 미쳤다. 카메라는 맨날 가린다고.